올해 국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번째 바이오 시밀러가 허가를 받는 등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이 속속 시장에 등장하면서 선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지씨 녹십자가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인도에서 수입한 란투스 바이오 시밀러가 판매 허가를 받은 겁니다. 이로써 올 하반기부터 당뇨 인슐린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국내 10호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2012년 셀트리온의 항체 바이오 시밀러인 램시마의 허가를 시작으로 국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국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 셀트리온은 램시마 등 3개의 바이오 시밀러를,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브렌시스 등 4개의 바이오 시밀러를 허가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 제약 바이오사들이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어 올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LG화학의 엠브레 바이오 시밀러도 올해 허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종근당도 내년 출시를 목표로 넵스 바이오 시밀러의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시장 선점을 위한 가격 경쟁은 물론 마케팅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사한테 확고한 어떠한 처방을 할수 있는 뭐랄까 결정적인 여러 가지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확신을 불어줘야 돼요. 그래서 마케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그런 의사의 그러한 키 오피니언 리더들과 어떻게 잘 소통하고 정보를 잘 제공하느냐가 마케팅 포인트이지 않을까. 본격 개화한 국내 바이오 시밀러 시장.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제품들의 출시로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변화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정혜영입니다.